스펙트럼 풀어도 되지만 그냥 수직선으로 한번 풀어봅시다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뭐 y라고 표현할까? 함수적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. y는 절대값의 x-a. 얘는 언제 최소가 될까? 여기 a가 있다 그러면 x가 얘가 a랑 x의 거리죠. 요 거리가 y인데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그러면 얘는 당연히 x랑 a랑 같으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x는 a일 때 최소가 돼요라고 볼 수가 있고. 두개 한번 해봅시다. x-a랑 x-b랑 얘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. 중간에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x가 여기 있다 그러면 x까지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는 항상 ab로 일정하겠죠. 요 사이에 어디 있든 간에.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A의 왼쪽으로 벗어난 여기가 X가 된다면 A까지의 길이랑 B까지의 길이랑 둘은 확실히 AB 거리보다는 요만큼 두 배가 늘어났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X가 만약에 B의 오른쪽에 존재한다 그러면 B까지 거리랑 A까지 거리랑 얘는 A 더하기 B보다도 요만큼이 두 배나 더 늘어났죠. 그럼 여기에서 보면 x는 어디에 있으면 되겠다? a와 b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. a와 b 사이에 있으면 얘가 최소가 돼요. y가 최소가 됩니다. 이 조건에서는. 같은 방법으로 세개 일단 한번 해봅시다. x-a, x-b, x-c. 수직선에서 A랑 B랑 C랑 뭐 이런 정도 생각하겠습니다. 얘는 B는 잠시 내버려두고 이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. X는 A랑 X는 C랑 이 둘의 합이 언제 최소일까? 여기서 방금 했죠. A랑 C, 절대값 A, 절대값 C 요두 개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A에서 C의 사이죠.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X 중에서 너는 언제 최소가 되니? 라고 하면 저기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B가 되겠죠. 그래서 AC 절대값에서 이 사이에 있으면 최소인데 두 번째 절대값 때문에 어디가 되겠다? B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. 그래서 얘는 X는 B가 된다라고 보시죠. 그래서 한 개, 홀수계일 때는, 한 개일 때는 여기 그 점, 두 개일 때는 요 사이 영역, 세 개일 때는 중간 지점. 이 간격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10이 되어도 답은 2가 돼야 되겠죠. 1에서 10 사이 중에서 2일 때 이렇게 될 테니까. 네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네개 한번 해볼까? Y는 X-A. 자, 얘는 수직선에서 얘가 A, B, C, D. 얘랑 얘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절대값 두개 합은 언제 최소일까?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죠. AD 사이에 있을 때. 그러면서 동시에 얘두개 합이 최소가 되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답은 여기겠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BC 사이에 있을 때죠. 자, 그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2가 있는데 그러면 얘 2를 좀 분리해 볼게요. 주어진 식은 Y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? 얘는 요거 작은이 마이너스 1 경계는 얘 먼저 적을게요. X 플러스 1 하나 적고 X 플러스 1 하나 적고 x-1 적고 얘 최소값 한번 찾아봅시다. 여기 경계 -1이고 여 -1이고 얘 1인데요. 같은데요. 신경 쓰지 말고. 그럼 얘는 언제 최소다? 이두 개의 사이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점일 때죠. 아, 그래서
얘는 식을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네. 그럼 최소값이 얼마일까?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 0 되고요. 여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있을 때 값이니까 최소가 2죠. 그러면 k 요 최소값보다 k가 해를 갖도록 하려 그러면 k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되죠.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아니 k 적어야죠.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들어 k가 3이다. 그러면 이식 자체의 최소값이 2니까 작은 거 존재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확실히 저거 만족한 x가 있긴 있을 거다라고 해를 가질 거야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k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. 결론적으로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얘만 적어봐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?